안녕하세요. 마팩토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으로 비린내 없는 양념게장을 준비했습니다. 재료는 꽃게, 생강술, 미림, 간장, 청양초, 대파, 고운 고춧가루, 다시다, 마늘, 설탕, 물엿 준비해 주세요. 게는 살아있는 생물을 사다가 냉동실에 얼려서 다시 해동해서 사용했습니다. 냉동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기생충 문제도 있고 살이 잘 발라지려면 반드시 얼렸다 해동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빠르게 겉표면을 녹여야 게딱지를 벗기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게딱지를 벗기고 아가미와 다리를 먹기 좋게 제거해 줍니다. 비린내를 없애려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내장을 제거한 후 아가미가 붙어 있던 자리에 거뭇거뭇한 뻘이 있으니 칫솔로 살살 문질러서 제거해 줍니다. 뻘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먹기 좋은 크기로 다시 손질해 줍니다. 자르지 않은 상태로 게장을 담그면 보기에는 좋아도 먹기는 불편하셨잖아요. 이렇게 반을 갈라주시고 살을 잘 발라 먹을 수 있게 앞부분을 막고 있는 껍질을 잘라줍니다. 지금부터 게장의 비린내를 없애는 식재료를 넣어주겠습니다. 생강술 150ml, 미림 100ml, 간장 100ml를 넣어주시고요. 이제 절여둘 거예요. 간이 될수 있게요. 게장을 절이는 시간 동안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청양고추 4개를 어슷썰기 해줍니다. 매운 게장을 드시려면 청양고추를 더 넣으시고 다져주시면 더욱 매운 게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파 2개는 흰 부분만 사용합니다. 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고운 고춧가루, 다시다, 설탕, 물엿, 마늘 넣어줄 건데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총량을 알려드릴 거예요. 고춧가루는 총 8테이블스푼 넣었고요. 다시다는 처음에는 1테이블스푼 넣고 나중에 1티스푼을 더 넣어줬습니다. 마늘은 총 2테이블스푼 넣어줬습니다. 설탕 총 5테이블스푼, 물엿 2테이블스푼 넣어주겠습니다. 간이 잘 배일 수 있게 위아래로 잘 섞어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꽃게를 건져내겠습니다. 남은 간장물에 준비한 양념을 섞어주세요. 계량스푼과 밥스푼의 계량이 궁금하시죠? 가루는 밥스푼으로 뜨실 때 흔들어서 약간 소복이 뜨시면 1테이블스푼과 비슷하고요. 액상은 찰랑찰랑하게 계량을 하시면 밥수저는 10ml이고 테이블스푼은 15ml입니다. 고춧가루와 설탕, 다시다는 조금 더 추가해 줬고요. 총량은 위 자막에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지인에게 양념게장을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다 먹길래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그 맛을 낼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었다고 꼭 알려달라고 하셔서 영상을 올리면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양념게장 정말 맛있는 레시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드세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요. 요즘에 꽃게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을에는 숙회를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숙회가 살도 많고 양념게장을 하기에는 딱 적당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더큰 사이즈의 게를 사가지고 양념게장을 하시는 게 먹을 게 많으세요. 간장게장은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크기가 좋은 것 같고 가서 너무 크지 않은 걸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량은 조절하시고요. 깨소금도 넣어서 버무려 줍니다.
잘 버무려서 그릇에 담아 깨소금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